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지만 그렇다고 굳이 자기 스스로 없던 근심거리까지 만들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만용과 객기 혹은 무책임과 집착 등으로 스스로 괴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뇌가 끊이지 않는 인생에 자기 스스로 근심거리까지 만들어낸다면 볏짚을 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근심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없던 근심거리를 만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첫 번째, 몸을 막 굴린다. 병은 쾌락의 대가 또는 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꿔돈돈 나중에 이자 쳐서 갚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몸을 돌보지 않고 순간순간 달콤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즐긴 대가는 만성질환의 무게를 짊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 건강엔 아무런 문제 없어! 과신일까요? 맹신일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조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유난을 떤다, 떨어.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몇 년 더 살면 뭘 하니? 그냥 몇 년 덜 살더라도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고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거야.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쓸데없이 입을 놀립니다. 이런 분 또 있죠. 우리 옆 동네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고 살았어도 95살까지 사셨어. 담배 끊는다고 그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다. 인생을 안일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안개 걷히듯 깔끔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경색, 뇌졸중, 치매 등 온갖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남은 인생 동안 있는 고통, 없는 고통 다 받으면서 비참하게 연명하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만 고생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곁에서 보살펴야 하는 가족은 죽을 맛이고 피 같은 돈도 치료비로 다 날려먹기 일쑤입니다. 병은 사람을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몸을 막 굴리며 맛보았던 달콤함의 대가로 몇 배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잃는 것만큼 커다란 근심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시고 식습관 바로 잡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100년 쓸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없던 근심거리를 만들고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소중한 관계를 방치한다.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챙기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없던 근심도 생길 뿐만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겪어보니 모든 관계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의 소중함도 모르고 관계를 방치하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우자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고 살갑게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자식들은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모두 소용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본인은 배우자에게 충실했고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애를 썼으며 돈만 벌어다주면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식들을 부모로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었는지 친구로서 신의를 지켰는지 자주 안부를 묻고 챙겼는지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의 관계를 나몰라라 방치하고 원수로 지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평소부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 보살펴 가야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없던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세 번째, 걱정을 사서 한다.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일들로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신중한 것도 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걱정을 사서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해야 대비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사람을 두고 걱정을 사서 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은 그냥 걱정만 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은 없어요.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과 억측, 넘겨짚기, 상대 눈치 보기, 남탓하기도 잘합니다. 걱정을 빨리 감지해내야 하기도 하고 가능한 한 남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하기도 하니까 이런 남다른 재주까지 갖게 된 겁니다. 이런 지경이니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마음은 지옥 같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늘상 수면이 부족하니 기운도 없고 짜증이 머리 끝까지 차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그 사람 성격 지랄맞다고까지 합니다. 이 걱정을 사서 하는 버릇이 나이 들어서까지 지속되면 우울증을 시작으로 온갖 질병을 이고 살게 됩니다. 살면서 있던 근심거리도 하나 둘씩 해결돼 가야 사는 재미도 있고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아이고 더더 말고 덜덜 말고 요즘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반대로 없던 근심거리를 만들어 고생을 자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이 행복한 시절인데 그걸 모르고 괜한 근심거리를 만들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없던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 건강 과신하지 말고 두 번째, 소중한 관계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세 번째, 닥치지 않은 일에 걱정 사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근심 없고 걱정 없는 평안한 일상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